문제가 지금 여기 팔꿈치 있죠.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김대한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타트가 돼버린 거지. 이렇게 멀어지. 거기서 이렇게만 미는 거야. 이쪽으로 앞쪽으로. 이 자세가 만들어져 있게끔 이 배 쪽으로 강하게 들어와야 돼. 배 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킹카운입니다. 자, 오늘은 선수 분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선수는 저희 댓글에 좀 강력하게 선수의 팬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진심이 좀 느껴져서 제가 오늘 이 선수를 한번 분석하기로 마음을 먹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 선수를 보면서 아, 언젠가는 터질 선수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많이 느꼈어요. 팀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5툴의 선수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산베어스의 김대한 선수를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3살, 키가 185에 83kg, 우투타 외야수인데 2019년 1차 지명을 두산에서 받았어요. 정말 잘하는 선수고 이 친구가 이제 보통 고등학교 때 이제 1학년을 들어가면은 선배들 뒤치다꺼리를 좀 많이 해요. 뭐 선배들 물 따라주고 뭐 땅 갈아주고 선배들 야구 잘할 수 있게 좀 뒤치다꺼리를 많이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휘문고에서 입학하자마자 바로 주전을 차지해서 4할 6푼대를 기록하고 투수로도 150km를 던지고 정말 좀 타고난 그런 선수가 아닌가. 투타를 둘 다 너무 잘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를 보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5툴 유형의 선수 같은데 발도 빠르고 파워도 있고 어깨도 좋고 두산에서 왜 유망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언젠가는 이 선수가 터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래프트가 되고 나서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타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또 하나 있어요. 아,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타자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그 유명한 짤이 또 하나 있어요. 지명이 됐으니까, 1차 지명이니까 잠실구장에서 시구를 이제 한 거예요. 프로 들어가기 전에. 근데 시구를 했는데 포수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위에다 던진 거예요. 시구를 하는데 그때 당시 김태환 감독님이었는데 물을 마시다가 빵 터진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타자를 어필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자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말이. 그래서 지금 이제 타자를 시작했는데 첫 해에는 많은 경기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 바로 군대를 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빠른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군대 갔다 와서 갔다 와도 22살이니까 그게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이제 2022년 시작을 했는데 타율이 2할 4푼. 그 다음에 2023년 타율이 1할 9푼 8리. 올 시즌 타율이 1할 3푼 9리.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팬들이나 두산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타들어가는 입장이 아닌가. 김대한의 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는 좋은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합을 많이 안 나가서 이렇게 큰 데이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산 기록이 한 303타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03타수, 49안타, 6홈런, 볼넷 23개, 삼진이 82개. 통산 타율이 이제 1할 8푼 6리인데 이게 눈에 띄게 볼넷보다는 좀 삼진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 데이터를 보면 이제 인플레이 타구 비율이 에버러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딱 공이 맞았을 때는 그래도 타율이 좀 좋아야 되는데 공에 맞았을 때부터 인플레이 타구가 에버러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힘과 스피드가 있는데 그래도 맞았을 때는 좀 강하게 나가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힘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지만 메카닉이 좋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인플레이 타구 비율이 2022년에는 2할 8푼 8리였는데 23년에는 2할 8푼 4리, 올해는 2할 8푼 8리.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김대한의 안타 방향을 보면 86타석 중에 우측으로 가는 안타가 하나도 없어요. 86번을 들어가는데 우측으로 가는 타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제 메카닉적으로 확실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당겨친 타율이 2할 8푼, 그 다음에 밀어친 타율이 제로입니다. 0할이에요. 이제 통상 선적으로 따져봐도 당겨친 타율이 3할 4푼 7리, 밀어친 타구 안타 이 타율이 1할 4푼 3리예요.
확실히 밀어친 타구 쪽은 타구가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아니면은 잡힐 확률이 높거나 좀 이렇게 메카닉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한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를 좀 고루고루 칠 수 있어야 한 시즌 성적 타율이 좋아지지 이렇게 돼서는 한쪽만 타율이 높아서는 한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많지 않아서 많은 걸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김대환에 대한 승 여사를 좀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두산 팬이 그렇게 원하고 정말 문제가 무엇일까 하면서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어제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왜 이 친구가 밀어친 타구에 안타가 많이 없고 장타력을 칠 수 있는 친구인데 왜 생각보다 장타력이 좀 적을까 이런 게 좀 대충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는 좀 스윙에 관한 문제점들이 좀 결합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동영상을 보면서 왜 이 친구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분석 영상은 이제 멤버십 코치진에게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말 김대환 선수의 이 문제점이 궁금하신 사람이 있다면 이 멤버십 코치진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보게 되면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좀 쉽고 명확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파이브 툴에 적합하다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김대환 선수가 장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가요? 네, 충분히 장타력을 칠 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마르긴 했어요. 하지만 그 마른 몸에 비해 힘과 스피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좀 보면은 그 부모님이 다 운동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게 좀 있지 않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좀 타고난 게 있지 않나. 밀어친 거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밀어친 타구를 연습하면 재능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밀어쳐서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야지 라는 것보다는 내 스윙이 맞았을 때 공이 그냥 알아서 우측으로 가는 스윙 메카닉을 만들어요. 내가 밀어쳐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스윙을 했을 때 조금 늦었을 때는 우측으로 가는 강한 타구가 나와줘야지 내가 골고루 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억지로 밀어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다 파울볼이 많이 나요. 의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의도하는 순간 파울볼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타이밍을 맞춰서 스윙하지만 조금 빨랐을 때는 레프트로 가는 거고 조금 늦었을 때는 라이트로 가는 거고 요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힐링할 때는 제가 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는 무조건 타이밍이다. 첫 번째는. 근데 그 타이밍 맞춘 요령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 이제 분석 영상을 하면서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환 선수가 고등학교에서 바로 주전을 깨쳤다고 그랬는데 단타를 많이 쳤나요, 그럼? 그때도? 단타도 많이 치고 장타도 많이 친 것 같아요. 네. 홈런도 좀 있나요? 기록? 네, 홈런도 좀 있고 고등학교 때 대표팀도 했었고 또 일본전이나 시합할 때 홈런도 치고 근데 장타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김도영이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도영 같은 경우에도 툴이 좋거든요. 발도 빠르고 스피드도 있고 몸에 비해 그러니까 김도영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해서 김도영 같이 터질 수 있는 선수가 김대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두산 팬들 많이 보니까 김대환 선수의 사랑스러운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애증이죠.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김대환 선수가 장타를 치기를 원하겠죠. 뭐 홈런을 30개씩 친다기보다는 중장거리 타자로 일단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뭐 나중 얘기지만 한 20개씩 홈런을 치면서 20개씩 도루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김대환 선수의 값어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선수 저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멋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팬들이 저한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김대환에 대해서 제발 김대환을 살려달라. 왜냐면 지금 재환이가 홈런 24개예요 지금 30개가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개가 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김재환, 김대환까지 터져주면 두산 베어스의 미래가 창창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김재환 선수 왔을 때 이 20개 넘어가면 다시 온다 그러지 않았어 올해? 30개를 원했었어요. 30개 원했어요. 네, 제가
20개만 쳐도 성공하는 거 아니냐 물어봤었는데 20개 치면 자기 여기 안 온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24개예요. 6개 남았는데 경기 수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페이스대로 가면 아 30개 가능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30개 치면 거의 홈런 개수가 3배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적지 않은 나이에 그렇게 쳤다는 거는 그래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두산 베어스의 미래가 저한테 좀 달려있다. 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전문가가 되고 싶어? 여기 눌러. 내가 좋아? 눌러주세요. 저희 구독자가 10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